경남 밀양시 화남읍 귀명리 시중 밀성 부원군파에서 갈라져 나온 충원공파 파조어 박척을 흠모하여 후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곳이 경모제다. 밀성군 박척은 박의신의 5세손으로 박의신은 박원부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고려 충선왕조의 내부시승을 지냈고 순충동독 찬화공신으로 밀성군에 봉해졌다. 충원공 박척의 후손들이 충원공파를 이루어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경모제 뒤편엔 충원공 박척과 그의 두 아들 정용장군 박성진, 판전교시사 박원의 단소가 있다. 경북 청도군 풍강면 월봉리 박진녹의 아들인 문숙공 박중미의 유택이 있는 곳으로 그의 후손들이 밀직 부원군 파를 이루었다. 그는 고려 충무광조에 등재하여 국민왕조의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으며 홍건적이 서경을 침범했을 때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국민왕 10년에 다시 홍건적이 쳐들어와 경성이 함락됐을 때는 위급해진 국민왕을 안동까지 호종했고 이 공으로 숙록대부 밀직 부원군에 봉해졌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봉서산 중턱 울창한 나무숲이 아름답게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시중 밀성 부원군파의 후손으로 규정공파의 파조인 규정공 박현의 제단이 있다. 제단 아래에는 웅장하게 세워진 제실을 볼 수 있는데 밀양박씨 규정공파 후손들이 마련한 봉서제다. 봉서제는 조상을 모시고 문중의 화친을 도모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규정공 박현은 문익공 박효신의 8세손으로 효신은 언부의 첫째 아들이다. 또한 그의 조부는 밀성군 박유효며 부친은 박홍이다. 규정공 박현은 고려 국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원부 규정을 역임했고 학행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는데 노후에는 향리에 돌아와 은거하며 살았다 한다. 충절록엔 규정공 박현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대사관 박상충이 왕에게 아뢰기를 규정공 박현은 이내 일을 체득하여 충효가 뚜렷하니 동방도학의 조종이다라고 했다 한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산리 규정공 박현을 비롯해 규정공파 현조 23위를 모시고 있는 곳이 세덕사다. 원래 1865년 고종 2년에 창건했지만 휘철됐다가 장흥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다시 세운 것이다. 규정공 박현은 고려 태사공신으로 청백리로 존승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성공 안유나 문헌공 최충과 같은 인물이란 극찬을 받았다. 규정공은 조선 개국과 함께 집현전 부제학에 등용됐으며 특히 성리학의 조예가 깊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는 수원부사를 거쳐 함경남도의 안변부사를 역임했으며 그곳에서 을 마쳤다. 경기도 고양시 학자로서 명망이 높았으며 청백리로 칭송을 받았던 규정공 박현. 그의 후대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밀양박씨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세덕사는 밀양박씨 상서 좌복야공파 파조 박원인을 비롯해
문간공 박시용 등 후손 6위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박언이는 상서 좌복야를 역임했고 밀집군에 봉해졌다. 이곳 영동에 밀양박씨가 정착한 것은 문간공 박시용에서 비롯됐다. 박시용은 박언인의 7세 손으로 대대로 밀양에 세거했는데 그와 관련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개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길몽을 꾼 김영희를 운명적으로 만나 그의 사위가 되어 영동에 터를 잡게 된 것이다. 박시용은 여러 관직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지만 쓰러져가는 고려왕조를 뒤로하고 영동으로 낙향하였다.